자, 안녕하세요. 몇 주째 지금 계속 소리만 들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긴 하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전체에 어떤 사운드들이 있는지 한 번씩 훑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지루할 것 같지만 저 하는 저도 조금 지루해요. 그렇긴 하지만 소리를 꼼꼼히 한 폴더 한 폴더 한번 들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운드의 모음은 헐리우드 엣지라는 아주 오래된 CD 패키지예요. 굉장히 오래된 사운드들이고 최근에 나온 사운드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소리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CD 50장으로 구성되어 있긴 한데요. 기본적인 어떤 사운드의 종류는 이런 종류가 있고 이렇게 다르다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들어보시면서 익혀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조용히 계속 한번 좀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차례는 28번 CD 스테이지 이펙트 그다음에 풋스텝. 이펙트 스테이지드 이펙트는 이제 어떤 뭐 바닥에 이렇게 부딪히거나 했을 때 나는 소리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풋스텝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발자국 소리들 그런 소리들을 쭉 모아놓은 그런 폴더입니다. 먼저 에어 우시 소리. 우시라는 사운드 이름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슝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를 소리 표현을 이렇게 영어로 우시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이런 소리. 네. 네, 나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소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블랫 임팩트라는 사운드예요. 요거는 이제 블랫은 총알이잖아요, 그죠? 네, 총알이 쇠 같은 재질에 이렇게 부딪혀서 나는 소리들을 모아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쇠도 재질이 여러 가지예요, 그죠? 예, 재질별로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휙 날아가서 쾅 뭔가 터지는 그런 소리들. 네, 로우 프리퀀시 럼블 밑에서 아주 저음으로 웅 하는 이런 울렁거림 소리입니다. 이런 앰비언스가 분위기를 표현할 때 아주 삼엄한 그런 분위기를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쓰여요. 사운드 디자인 할 때. 예, 이런 이제 저음, 로우 파이, 네, 로우 프리퀀시 소리를 밑에 깔아놓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유리와 나무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소리들. 그 다음에 우드 컨디션. 컨티뉴. 그다음에 우드 메탈. 그다음에 익플로션. 폭발음들인데요. 여러 가지 소리들. 네. 그러니까 유리 파편들이 떨어지는 소리. 컨티뉴어스 돼 있죠. 네. 지속적으로 계속. 네, 불공. 네, 이런 소리들.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우시 사운드예요. 그리고 풋스텝입니다, 이제. 자, 풋스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람이 등장하는 곳에는 발자국 소리가 거의 대부분 이제
삽입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수스텝은 사운드 디자인 할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는 상상 속의 소리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뭐 라이브러리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골라 넣어도 되지만 이게 맞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연기를 해서 이렇게 녹음을 해놔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죠? 풋스텝 소리들. 네, 지금 브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도블럭 위를 걸어가는 소리인데 그것조차도 남자의 구두 소리도 있고 여자의 구두 소리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서 이렇게 비트는 소리, 그런 소리들까지도 있습니다. 네, 유리 위를 이제 유리가 깨지면서 나는 걸어가는 소리죠. 콘크리트. 네, 콘크리트 소리입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조금 빠르게 여자분이 걸어가는 하이힐 소리. 그다음에 남자 소리, 콘크리트. 뛰어가는 소리. 상황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이렇게 사운드 효과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슬로우로 아주 느리게 남자가 걷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잔디밭을 걸어가는 소리죠. 그래스. 네. 미디움. 그 다음에 뛰어가는 소리. 네,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 여기는 이제 약간 모래가 섞인 그런 곳입니다. 그죠? 나무로 되어 있는 플로어를 걸어가는 소리예요. 네, 우드 플로어 소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자의 하이힐 소리도 있고 남자 소리도 있고. 네, 쇠로 돼 있는 그런 바닥, 계단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런 소리. 자, 이건 남자 구두. 조금 빠른 소리. 쇠로 돼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드 플로어. 나무로 되어 있는 바닥.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퀴크 소리. 스퀴크라는 소리는 뭔가 이렇게 뭐문열 때나 이럴 때 이렇게 삐그덕 하는 소리 있죠. 네, 그런 소리를 얘기해요. 힌지. 경첩 부분에서 네, 나는 소리들 여러 가지예요. 아우, 별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죠? 네, 이거는 이제 뭐 부서지는 소리가 아주 지속적으로 나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뭔가가 부서지고 크래쉬, 그죠? 네, 부서지고 부딪히고 하는 소리들을 모아놨어요. 아주 넓은 부위가 크랙.
네,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부서지는 소리부터 아주 넓은 그리고 재료 부서지는 재료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사운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이건 이제 좀 라지 임팩트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미디움 크래쉬. 네, 조금 중규모의 부서지는 소리. 네, 폭발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삐그덕거리는 소리들도 있고요. 이것들이 사실은 이제 전부 다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분위기가 다르고 사실은 이제 나중에는 영상에 이거를 붙여봤을 때 느낌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캐치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29번으로 넘어갑니다. 29번은 카, 트럭, 모터사이클. 이제 뭐 오토바이 소리라든지 자동차, 트럭 이런 소리들 뭐 자동차의 종류별로 또 다 있어요. 이게 또 애스턴 마틴 네, 애스턴 마틴이 바이브 페스트 지나가는 소리 출발하면서부터 스타트 어웨이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애스턴 마틴이 스타트 아이들 처음에 시동을 걸고 공회전하고 다시 오프 네, 이렇게 아이들 오프 되는 그런 시점까지 소리예요. 그 다음에 콜베트 차종별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 모든 차종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이 나온 그런 차종들 그 뒤로 많은 종류의 차들에 대한 소리들이 또 녹음이 되고 라이브러리화 되고 있어요. 차는 워낙에 더 많이 나왔죠. 그 뒤로도 그죠? 네. 그 다음에 카 도어 오픈 네. 자동차 문 열려 있을 때 나는 소리 그 다음에 네. 자동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들 차종마다 또 다 다를 겁니다. 이 소리들이 네. 워낙에 다 다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네, 클락션 소리들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아까도 언급해드렸듯이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사운드 모음집이거든요. 이게 1900년대 말에 나왔어요. 처음에 나온 것은. 그래서 그 당시까지 녹음되어 있는 이런 소리들은 좀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차종들도 마찬가지로 그때의 소리들 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지프 엔진음이 아주 둔탁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포르쉐도 있어요. 포르쉐가 빠르게 지나가는 거
천천히 네, 조금 약간 중규모로 지나가는 거. 스탑. 엔진 오프. 그다음에 포르쉐의 내부에서 나는 소리예요. 네, 내부에 안에 들어 있으면서 나는 소리. 네. 그다음에 도요다도 있네요. 네. 도요다가 지나가는 소리. 또 인테리어도 있고 스타트 어웨이도 있고 네, 아이들 오프. 이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스바겐으로 넘어가네요. 폭스바겐이 옛날 폭스바겐이 이런 소리였군요. 네, 그 다음에 모터사이클 코브라. 모터사이클 소리도 정말 다양하겠죠, 그죠?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을 텐데. 예, 코브라 소리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GTO. 이런 소리. 그 다음에 할리 데이비슨. 할리. 그 다음에 스즈키. 스즈키의 스타트 어웨이 뭐 이런 소리. 그 다음에 픽업 트럭 소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미 트럭. 네, 아주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네요. 다음 30번 CD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포츠와 이펙트. 요거는 이제 우리 운동 경기 속에서 나는 소리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베이스볼, 야구 소리들이죠. 네. 네, 이렇게 배트로 이렇게 치는 소리. 그 다음에 배트가 휘두르는 우시 소리. 그 다음에 볼이 글러브에 딱 와닿는 소리. 이렇게 탁 오는 소리죠. 그죠? 이거는 미국 그 아까도 제가 언급을 드리려다 말한 건데 자동차도 그렇고 여기 있는 소리들은 다분히 미국적이에요. 네. 아주 지극히 미국적이에요. 그죠? 네.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 소리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나올 때까지만 해도 우리한테는 라이브러리조차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었고 거의 한두 장씩 이렇게 뭐 사운드, 모음, CD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된 것들도 있어요. 근데 뭐 거의 그 라이브러리를 사운드 디자인하는데 쓰기에는 쉽지 않은 정도의 퀄리티였고 대부분은 직접 녹음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소리들은. 네, 이 미국의 야구 경기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네, 소리죠, 그죠? 네, 이런 소리들입니다. 이렇게 주루 하는 소리네요. 네. 네.
뛰어가는 소리, 그 다음에 슬라이딩. 자, 요거는 이제 농구입니다. 그죠? 네, 바스켓볼. 네, 바운스 하는 소리. 네, 공 이렇게 탁 잡는 소리, 캐치. 자, 슬램덩크 하는 소리죠. 그죠? 아주 녹음 잘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바이스클, 그냥 자전거의 기어 체인 소리예요. 딱 보시니까 알겠죠? 예, 기어 이렇게 바꿀 때 나는 소리예요. 그죠? 네, 여기 자전거 이렇게 브레이크 잡을 때 나는 소리. 네, 요런 소리들이 있고요. 볼링 소리네요. 자, 여기는 앰비언스부터 먼저 있네요. 네, 볼링장의 어떤 그런 그 환경 잡음 소리부터 먼저 있습니다. 자. 볼링에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볼링 핀을 볼링 된 공을 네. 돌려주는 기계랑 핀을 돌려주는 기계. 그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녹음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벅싱 하는 소리들, 네, 앰비언스입니다. 자, 요거는 복싱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짐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복싱 이제 연습장의 환경 잡음입니다. 앰비언스입니다. 네, 앞으로는 환경 잡음이라고 하지 않고 앰비언스라고 통칭해서 부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복싱 연습할 때 이렇게 네, 샌드백이라 그러죠. 네, 헤비백 펀치. 요건 스피드백이라 그래서 조그만한 백을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재빠르게 연습하는 겁니다. 자, 군중들의 소리네요. 크라우드 리액션. 예. 예, 여기 이제 야유를 보낼 때 나는 소리. 예,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리들. 그다음에 축구. 미국에서 풋볼 그러면 미식축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미식축구에서 아시죠?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네, 아주 리얼하게 녹음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도 이게 20년이 넘게 지난 음원인데도 아주 생생하게 잘 녹음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몸도 많이 부딪히고 풋볼이 네, 미식축구가 그렇죠? 그 다음에 골프 소리. 네, 이렇게 컵에 들어가는 소리. 퍼팅 소리. 그 다음에 드라이버 소리. 제가 골프는 잘 모르지만 네, 이런 소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스윙 연습하는 소리도 있어요. 따로 이렇게 하키. 와, 하키 또 대단하죠. 몸싸움이. 네, 서로 몸이 이렇게 부딪히는 네, 몸과 보드가 부딪히는 소리.
어우. 하키 소리가 쭉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사커 있습니다. 사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축구 소리죠. 그죠? 네. 이렇게. 공을 이렇게 차는 소리들. 네. 공을 차서 네트에 이렇게 닿는 소리. 그리고는 이제 스테디움 크라우드 앰비언스라고 뒤에 맨 뒤에 있습니다. 이제 경기장의 군중들의 소리. 박수로 이렇게 축하해 주는 소리. 컨그레츄레이터리. 그다음 뭐 내셔널 앤썸 네 미국 국가를 부르네요. 자 그다음에 31번은 워터입니다. 앞부분에 워터 그러니까 물에 관한 것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소리들, 물에 관계된 소리들이 또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여긴 조금 더 다른 소리들인데요. 뭐 예를 들면 body fall into water. 그러니까 사람 몸이 이렇게 물에 떨어지는 그런 소리, 첨벙하는 소리죠. 이런 음향 효과는 굉장히 자주 많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요거 이제 클래식 언더워터 버블스라고 돼 있는데요. 네, 물 속의 느낌인데 옛날 영화나 이런 데에 물속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클래식이라는 말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속의 어떤 소리라기보다는 네, 조금 가상의 소리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네, 벌레들과 함께 물가에 있는 소리. 네, 요거는 파이어 호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소방차에서 나오는 소방 호스에서 나오는 스프레이 소리. 자, 요거는 파이어 스프링클러 소리입니다.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오는 소리. 헤비 언더워터 에어 릴리즈. 그러니까 물이 그물 속에서 아주 물 깊은 데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소리. 에어 릴리즈. 이런 물 첨벙첨벙 하는 소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에서 네, 말이 물, 약간 좀 얕은 곳이겠죠. 물을 첨벙첨벙 하는 그런 소리. 네, 아주 다양한 물과 관계된 소리들이 또 있네요. 폭포 소리. 미스티컬 워터.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물의 느낌. 자, 그 다음에
오션 서프. 바닷가에 서핑. 그다음에 파도. 아우, 시원합니다. 네, 파도 소리 아주 좋네요. 그 다음에 스쿠버. 네, 물 밑에서 스쿠버 다이빙 할 때 호흡 소리. 아주 리얼합니다. 요거는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나무로 돼 있는 데크에 바닷물이 이렇게 들이쳐서 스프레이 되는 소리. 작은 대양의 파도 소리. 네, 요거는 이제 차 씻을 때차 문에 이렇게 물을 쏘는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요거는 그릴에 닿는 소리. 차 와싱하는 것도 부위별로 또 소리가 다 다르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로 녹음을 해놨습니다. 지붕도 있고, 윈도우도 있고, 참, 네. 언더워터 버블, 물 밑에 이것도 네. 버블 소리. 네, 물가의 소리입니다. 이건 이제 순수히. 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쓸 수가 있겠죠? 조금씩 느낌 다릅니다. 이것도 앰비언스로 쓰기에 참 좋네요. 그죠? 이런 정도의 물소리는, 이렇게 잠잘 때도 되게 좋아요.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을 네, 줍니다.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 물이 떨어지는 곳에 밑에 뭐 어떤 재질들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또 소리들이 다르겠죠, 그죠? 드리핑 되는데 요거는 쇠로 돼 있는 재질, 메탈이라고 돼 있죠? 쇠로 되어 있는 재질에 물이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파도가 들이쳐서 바다에 있는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소리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시간만 되면
저는 조금 더 길게 요 음향들을 좀 들어보면서 조용히 이렇게 어떤 소리들이 있는지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자꾸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컨텐츠가 될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소리를 우리가 집중해서 조용히 들으면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두세 번 정도 하면은 대충 이렇게 카테고리를 다볼수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눈 감고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들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소리를 들려줄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안녕.